힘들다. 그냥 올라오라고 확실히 말했어? 예. 여자인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실히 인지시켜줬죠. 너 어디야? 네 대리님. 집이야? 아닙니다. 저 지금 운전 중입니다. 일 안 됐다면서. 아니 변수가 생겼는데 보고도 안 하고 퇴근해? 내가 바로 퇴근하라는 거는 거기서 일이 오래 걸... 뭐? 뭐?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천항에 가서 내려놓고 한 두 번만 더 갔다 오면 됩니다. 내일까지 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또라이 야, 이 진짜. 야,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어? 아, 진짜 미친.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야, 이 멍청아. 그거 내일까지 안 옮겨도 되니까 당장 들어와. 아, 내일 사람 부를 테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아, 진짜 하대리님 너무하시네. 아니 어떻게 여자한테 쌍욕을 와. 안영희 씨, 진짜 이러고도 계속 회사 다녀야 돼? 어? 아니 열심히 하고도 우리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아 세상이 저기 어디한 거야?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 어? 있잖아요. 발 미친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진짜. 너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있다 이 짓이야? 회사가 산지 한번 맞으면 이미지 얼마나 깎이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을까 가. 저 주차만 마저 해놓고. 꺼지라고! 안녕하십니까. 뭐야?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